안녕하세요. 정쌤의 기타 레슨 정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슬로우락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주법 7가지와 아르페지오 주법 3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슬로우락 리듬의 스트로크 주법과 아르페지오 주법을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1번 주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우락 리듬은 한 박자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 리듬입니다. 자, 1번 스트로크 주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코드는 C 코드, A 마이너 코드, D 마이너 코드, 그다음 G 코드, C, A 마이너, D 마이너, G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두 박과 네 박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는 살살 쳐주시고 두 번째 박자 그리고 네 번째 박자를 액센트를 줍니다. 자, 한 번만 더요. 자, 슬로우락 주법을 세는 방법입니다. 하나, 아, 둘, 셋, 엔, 넷, 하나, 아, 둘, 셋, 엔, 넷, 하나, 아, 둘, 셋, 엔, 넷, 두 번째 리듬은 업스트로크가 추가된 리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리듬 자, 2번 주법 리듬 세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2번 주법은 손목에 힘이 빠져야 스트로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리듬입니다. 자, 3번 주법 리듬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네 번째 주법은 3번 주법을 이렇게 바꿔놓은 주법이에요. 그래서 자, 5번 주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주법. 자, 5번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자, 6번 주법입니다. 6번 주법은 그래서 한 박자에 세 개를 나누는 걸 다 두 개로 해서 앞이 길고 뒤가 짧게 해서 연주하는 주법입니다. 자, 6번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7번 주법. 자, 7번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7가지 스트로크 주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아르페지오 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페지오 주법 1번 주법. T는 엄지, C는 엄지가 5번을 칩니다. 그래서 5, 3, 2, 1, 2, 3. 이걸 두번 해요. 한마디에. 그렇죠? 5, 3, 2, 1, 2, 3. 5, 3, 2, 1, 2, 3. A 마이너. 5, 3, 2, 1, 2, 3. 5, 3, 2, 1, 2, 3. D 마이너는 4번입니다. 4, 3, 2, 1, 2, 3. 자, G는 6번. 6, 3, 2, 1, 2, 3. 6, 3, 2, 1, 2, 3. 자, 연결해 볼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손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주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주법은 5, 3, 2, 1, 2, 3, 1, 2, 3, 1, 2, 3. 1, 2, 3을 연속 3번 합니다. 그래서 고르기 소리가 나려면 오른쪽은 아르페지오 주법 할 때는 손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톱과 이 살이 같이 쳐져야 이런 고른 소리가 나고 뚜렷한 소리가 납니다. 자, 3번 주법입니다. 3번 주법은 마지막 네 번째 박자에 베이스 런을 추가하는 주법입니다. 들어볼게요. 자, 베이스런 C에서 A마이너 갈때 도도시 하고 A마이너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 C코드는 5번 5, 3, 2, 1, 2, 3, 1, 2, 3 이렇게 이름 도도시까지 치고 A마이너는 5, 3, 2, 1, 2, 3, 1, 2, 3. 그 다음 A마이너에서 D마이너 갈 때는 라시도 라시도음 라시도 하고 D 마이너 잡고 4번 4 3 2 1 2 3 1 2 3 D 마이너에서 G나 G7 갈 때는 레레도시로 갑니다. 자, 레레도시 하면서 G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레레도시 G7으로 잡으셔도 그 다음 이제 G에서 C 가는 때는 솔, 라, 시 치고 C 코드 잡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도도시, 그 다음 A마이너, 그 다음 라시도, D마이너, 레레도시, 이렇게. 그 다음 G7이나 G에서는 솔라시도, 이제 C로 넘어갈 때 솔라시도 한번 이어볼게요. 오늘은 슬로우락 리듬 스트로크 주법 7가지와 아르페지오 주법 3가지를 배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꾸준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